네, 먼저 영상 질문 올리겠습니다. 총장님 못 하시는 게 뭡니까? 못 하는 게 없다는 게 못 하는 게. 예, 안녕하세요, 총장님. 저는 허기영 총장님을 지지하는 31살 청년 심재현이라고 합니다. 제가 궁금한 것은 자신의 행복만 추구하지 말고 이웃의 행복까지 추구하시라고 총재님께서 말씀하셨는데, 저는 지나치게 이웃을 생각하다 보면 제 자신이 부인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. 그래서 이웃을 어느 정도까지 고려를 해야 되고,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점은 그 이웃이라고 했을 때그 이웃이 뭐 가족까지만 고려해야 되는지, 아니면 친구까지만,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, 아니면 뭐 세계인, 뭐 이렇게 어느 범위의 이웃까지 생각해야 되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. 총재님은 신인이시라 전 지구인을 다 생각하신 것 같은데, 저희는 인간이라 조금 한계가 있거든요. 예, 감사합니다. 아니, 생긴 게 누구 닮았다. 에? 누구 좀 닮은 것 같죠? 아이고, 이게 그 얼굴이 저 모양이야.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이빨이나 어린애가 태어나서 이빨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봤죠? 그 치아가 그렇게 정렬하게 나오고, 젖먹은 이는 빼버리고 다시 한번더 기회를 주죠?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. 철없을 때 나온 이빨은 젖이빨이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싹 빼버리고 새로 이빨 주죠? 그것도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그 이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전생에 뭘 했느냐를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, 이가 진주보다 더 아름다운 이빨을 가진 여자들이 있어. 미스 코리아, 미스 월드 이런 데 나올 때 활짝 웃을 때 이빨이 진주처럼 길쭉길쭉하면서 둥글둥글한 이빨이 있었죠. 그러니까 그런 여자가 이렇게 웃을 때 보면 이빨이 완전 조개 속에서 넣은 흑진, 저 하얀 진주 같아. 빛이 반짝반짝반짝 나면서 이가 그렇죠. 그러니까 이 치아도 전생에 그 사람의 행동한 거에 결과물이야. 입에다가 보석을 물고 있는 여자들이 있단 말이야. 그죠? 그 보석을 물고 있어야 되는데, 이가 그냥 이상야르다게 막난 집안이 있어요. 그 집안은 일본 사람들이 제일 많아. 왜냐면 일본 사람은 전쟁으로 사람을 많이 죽인 혈족이야. 그래서 DNA가 어떻게 바뀌었냐? 치아를 동물과 가깝게 만들어줘 버려. 송곳니는 발달되고 막 앞니도 쭈뼛쭈뼛하고 막 무슨 똑 지새끼 이빨처럼 그렇게 바뀐 나라는 크게 전쟁을 한 나라야. 방어만 한 나라, 방어하면서 죽인 나라는 이빨이 안 그래. 그런데 전혀 남을 해하지 않고 전쟁 중에도 한국 같은 나라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 이빨은 되게 아름다워요. 알겠죠? 네, 그러니까 먹기 위한 욕구를 남의 나라를 먹으려고 했다. 그러면 주둥아리가 나빠지는 거야. 지 혼자 잘 먹으려고 했다.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서 남의 양민을 막 죽였다. 이거는 그 후손들이 이빨이 어떻게 나오냐? 전부 쭈삐쭈삐돼. 동물 이빨로. 상어, 악어, 상어 이빨이잖아. 그런 이빨로 바뀌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건 초식 동물의 이빨이 좋은데, 그냥 그 나라를 쳐들어간 민족의 후손들은 전부 육식 동물의 이빨을 닮았다. 그게 업이야. 알겠죠? 그러니까 그 지금 일본 여성들 자세히 보세요. 송곳니가 많고 이빨이 막 뻐드니가 많고 막 그래요. 쭈삐쭈삐다. 그건 뭐야? 육회를 먹는 호랑이 이빨하고 비슷해. 그렇잖아. 근데 소 이빨을 보세요. 풀을 뜯으니까 앞에 이빨이 가지런해. 그래. 그리고 이빨이 넓적해. 그래서 소를 살 때는 제일 먼저 소시장에 가면은 소 이빨을 딱 제껴봐요. 그 이빨이 가지런하니 정사각형으로 탁탁탁 생겨있으면 풀을 탁 물으면 풀이 탁탁 잘라지잖아. 에? 근데 이빨이 앞에 소 이빨이 송곳니처럼 생겼다. 풀 뜯으면 풀이 뜯어지나? 쭉쭉 구멍만 찢어지기만 하지. 이거 안 된다. 이런 소는 안 된다. 이래가지고 소 앞니빨을 항상 보고 사요.
그리고 어금니가 몇 개 있나 제껴보고. 그래서 이빨을 보는데 우리 인간은 초식동물의 이빨이 최고야. 알겠죠? 그래서 8대 2, 뭐 6대 4 이렇게 이빨을 우리 만들어놔요. 즉 말하면 앞에는 초식동물의 이빨을 주고 육식을 우리가 한 20, 30% 먹어야 되니까 송곳니나 아래 위에는 육식동물의 이빨을 한두 개씩은 넣어놔요. 그럼 그게 정상인데 그냥 일본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빨이 육식동물의 이빨로 돼 있어. 그렇죠? 한국 여성들이 이빨이 제일 좋아요. 그 다음은 저 티베트 같은 데 있는 여자들이 이빨이 괜찮아요. 말하자면 전쟁을 하지 않은 민족들은 이빨이 다 좋아. 그와 같이 아까 이 친구가 왜 이웃을 어떻게 해야 되냐. 그 이웃을 남을 위해서 많이 살았다면 그 일을 보면 알 수가 있다. 치아를 보면 아 얼마나 남을 위해서 살았는가 전생에. 알겠죠?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. 앞니가 너무 쭈뼛쭈뼛하니까 이를 싹 갈아내버리고 넓은 이빨로 싹 넣은 여자들이 있죠? 이빨 성형이라고 그래. 이빨 성형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렇게 하면 또 그런 운명으로 바뀌어. 알겠죠? 남을 헐뜯질 않고. 그래서 우리는 남, 이 입으로 남한테 욕을 하고 죄를 짓고 이러면 나중에 후손들의 이빨이 어떻게 돼? 자기 이빨이 점점 송곳니가 돼가는 거야. 남 헐뜯어가지고 뜯어먹고 살려고. 알겠죠? 그러니까 얼굴이 이뻐지려면 어떻게 된다? 좋은 마음씨를 써야 된다. 자, 아까 질문한 거. 자기 이빨이 송곳니가 안 될 정도로 살면 돼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응? 이웃을 어느 범위까지 해야 된다? 자기 이빨이 육식하는 사람의 이빨처럼 동물, 호랑이나 이런 사자의 이빨이 안 되도록. 어떤 사람이 여우 이빨을 하고 있어. 그런 사람도 있죠? 그런 사람들은 내 앞에서 잘 못 웃겠네. 그러니까 얼굴에 가져오는 이것이 뭡니까? 전생의 성적표야. 자기 성적표. 얼굴이 좀 큰 사람은 너무 주전없이 설치고 다닌 사람이고 얼굴이 적당한 사람은 적당히 있었던 사람이고 다 달라요. 그러니까 그 얼굴을 딱 보면 모든 것이 다 나와. 그 내가 얼굴을 탁 보면서 당신은 폐가 안 좋아. 당신은 뭐 어디야 이러죠? 그와 같이 다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얼굴이 탈취물이 사람의 얼굴이야. 뭘 내가 탈취했느냐. 그게 얼굴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착한 일을 했다. 그럼 얼굴이 선하게 나와 있겠죠? 하늘궁에 온 사람들은 걱정하지 마세요. 다 잘생겼어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